전남대가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서 거점 국립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대는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분야 학술 지원 사업에서 신규 연구비 29억 원을 수주하며 특히 학문 후속 세대 양성과 인문한국 플러스 지원 사업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는 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 향상은 물론, 인문학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